한신골드 아시죠? 웰컴 라이브를 후원해주시는 애국기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2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 두 1, 2권이 한 줄로 되어 있는 유현종 작가님이 쓴 소설입니다. 전기소설인데 그 책을 함께 드린다고 하니까 면역력, 감퇴 또는 기억력이 잘 안 되는 분 또 전립선, 밤마다 깨시는 분 이런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010-9922 하나하나 4하나로 들어오시고요. 1억 받아갔어요. 아 그렇죠. 사무실에서 그때 직접. 본 사람도 있어요. 정민영이도 보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6시경 되니까 뭐냐면 네. 햇빛이 이렇게 들이쳐가지고 네, 네. 했다니까 그 햇빛 방해각까지 다 지쳐. 네. 근데 그 날짜에 방해각이 맞는 거예요. 다른 날 비 왔는데 그 날짜만 비가 안 온 거야. 와, 그것까지 생각하게. 그날 만약에 비 왔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죠. 비가 와도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해가 져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왜냐면 옆에 건물이 큰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이 가려서 해가 안 들어온다. 예. 그래도 끝나는 건데 해가 쨍쨍 들어오네. 예? 그리고 그날 날짜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도도 낮아가지고 그때 5월 달인데 온도가 낮아가지고 그리고 무슨 색 사파리를 입었느냐? 그랬는데 아 나는 그때 양복이보다 그렇게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네, 김용이. 아니 이제 김용 위증한 사람들. 예, 예, 위증한 사람. 아 그때 김용 만났는데 김용이 양복 입고 있었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아 검찰이 압수수색 가면서 그 사파리를 찾았어요 집에서. 예. 걔네 집 장롱에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죠. 정미용이가. 예, 예. 걔네 집 장롱에 있는 사파리를. 네네. 어 어떻게 알겠냐고요. 장롱에 찾았어요 그 사파리. 남색 사파리를. 예. 그러니까 그거 입고 이거 입고 왔다. 다 찾았단 말이죠. 다만. 그러니까 유죄를 주는 거지. 판사님이 유동규 말만 믿고 주겠냐고요. 그렇죠. 예? 유동규가 김용이 그랬는데요. 김용한테 줬는데요. 이랬다고 해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상황과 이런 묘사 내용이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모든 정황들이 다 일치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공원에서 줄 때 목이 물린 거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냐면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차 길에다 댄 거 같은데 길에다 댔는지 아니면 내가 걸어갔는지는 명확치가 않다. 네네. 왜냐면 공원이라서 네네. 내가 이렇게 사거리를 걸은 기분도 있고 네네. 차를 타고 가갖고 거기 세운 기억도 있고 네네. 이래가지고 좀 혼돈된다. 내가 네네.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다. 네네. 솔직히.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2억을 들고 갈 수 있냐. 네네. 거기까지 네네. 공원까지. 네. 그랬는데 그 2억을 판사님 들어보시더니 그 정도 거리는 들고 갈 만하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진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지금 경기도청 뒤쪽에 네네. 지금 경기도청 광교 네네. 그 뒤쪽에 그 공원이 있어요. 네네. 그 공원에 네네.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김용 차가 딱 됐어요. 바로 옆에다 공원 옆에가 딱 됐어요. 네네. 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김용 차에서 김용이 내려서 네네. 조금 걸어가니까 벤치가 있었어요. 네. 벤치가 네. 있어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네. 둘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때 뭐냐면 모기가 자꾸 뜯어가지고 네. 아 형 모기 물린다 빨리 가자 해가지고 온 기억이 있거든. 모기가 물려가지고 그래 내가 그때 당시 슬리퍼를 신었는지 뭐를 신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이게 반바지 입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모기를 많이 물렸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냐. 예. 했는데 지금 가니까 뭐가 있냐면 네. 이 모기가 있더라고요. 네, 모기 왔다 갔다. 모기가 왔다 갔다. 연출을 해주려고 일부러 저 PD님이 모기 얘기하는데 자 모기 아니 PD님이 일부러 넣은 거야 모기를. 네. 아 그 완전히 우리가 그런 상동감이 있습니다. 예. 네. 예. 좀 있으면 여기 연기도 나와. 그러니까 예, 예. 아무튼 예. 거기에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네네. 그니까 이 도로가 있으면요. 네.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 이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네. 나는 바로 벗어났다 그러는데 네. 저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펜스 쳐져 있다. 펜스 쳐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나갈 수 있는? 나갈 수가 없지 않냐. 어. 이게 펜스 넘어가냐. 어.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 내 기억에는 바로 나가는 게 맞다. 그 당시에. 네네. 그래가지고 이 펜스를 언제 쳤는지를 해보니까 네. 그때는 펜스가 없었던 거야. 야, 그 변호사들 바보들이네. 네. 그것도 안 알아보고 그거를 잡았어요. 잡으셨다. 피도 나왔다. 아, 이거 한번 물렸다 두 번. 예. 네. 자,
아, 흥미진진하게 듣다 보니까 어쨌든 김용과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돈 얘기인데 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진짜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거야. 그 명백해. 아니, 이게 대장동 녹취록 보도에 다 그렇게, 대장동 녹취록에 다 그렇게 돼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간단해요. 이건 증명하기가. 천화동인 1호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그게 뭐 487억이니 뭐. 아니요. 그거 얼마냐면 천화동 1호만은 1600억입니다. 아, 전체 그 저기가 자산이? 아니, 그 배당받은 게 배당받은 게. 1600억입니다. 천화동이 1호면 배당받으면 내가 1600억 내 건데 뭐 하려고 김만배한테 428억을 받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내 건데.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죠. 천화동이 1호가 내 거야. 그럼 건드리지 마. 예. 그랬을 맞습니다. 거 아, 아닙니까? 1600억 고스란히 내 거지. 고스란히 내 거고 건드리지 마. 예. 내 건. 그다음에 이제 내거 맨날 이거 얼마 있어? 그러면서 이자 가지고 어떻게 나왔어? 아, 차라리 그렇죠. 어떻게 투자해줘? 뭐 이렇게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한 번도 천화동인 1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네. 내 거면 경영에 관여 안 하겠습니까? 아니. 내 아는 사람 차돈에 8천이라도 넣어가지고 예. 관리를 시키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관리를 시킨 사람도 없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뒤져봐도 나온다. 검사가 아무리 해봐도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가 만진 흔적이 없어요. 단한 군데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거면은 게다가 회사 2021년 나왔는데 형 빨리 내거 줘. 어떡할까? 맨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거면 내가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428억이 됐는지를 내가 다 설명을 해줬어요. 법인세 내고 23% 낸다고. 자기 것도 아닌데. 아니 이제 김만배가 이야기해 주니까. 아, 네네네. 이재명 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 얘기해 줘. 네네. 자, 그러니까 이재명 거 이야기하는데 자꾸 중간비를 내래. 중간비를 내라는데 이 새끼들 안 내고 그래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그거 저기 그 50억 클럽 아, 네네. 6명을 내가 애들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받아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거 그 권순이라고 뭐 이제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김수남하고. 권순일이가 뭐 했는지, 김수남 뭐 했는지, 이거 다 설명해줘야 될거 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한테 다 책이잖아요. 네네. 내가 정진상한테 얘기했어요. 형, 그래 얘기한다는데, 내가 김만배한테 우리가 우리 돈으로 낼 테니까, 300억 낼 테니까, 네네. 그거 걔들한테 받지 마라. 네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700억이 된 거라고. 처음에 700억이 된게 그거 때문에 된 거예요. 300억을 거기다? 예. 아, 그래서 남욱한테 돈 벌리지 마라. 손 벌리지 마라? 아니요. 남욱하고 상관이 없고요. 남욱하고 전혀 관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700억이 처음에 700억 약정설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 약정설이 나오죠. 700억 약정설 나온 게 1000억에서 300억을 갖다가 그걸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낼 테니까 딱 네네네네. 떠들고 다니지 마. 아, 그렇죠. 그 이야기 한게 그래서 700억이 됐다가 네네네. 거기에서 뭐 다른 거 뛴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네. 428억이 된 거예요. 아, 428을 거기서 나왔구나, 그러면. 그 예. 얘기가. 예,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재명, 내 거면은 428억도 받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돈까지 다 나왔는데 안 네.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게다가 그렇죠. 회사도 난 나왔고. 네. 안 아,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예. 아, 빨리 금으로 주든지 뭐로 주든지 빨리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유동규는 돈이 없더라요. 검찰이 다 봤는데. 싹다 아, 뒤졌어요. 근데 진짜 그 기사 보도 다 나왔어요. 아니, 정진상도 아파트 하나, 김용도 아파트, 뭐갭두 투자를 대. 했던 뭐랬든 2개, 뭐 해갖고 전부 다 챙겼는데, 배소연도 3개 아파트 갔어. 배소연은 380억? 80m. 80억이다. 그렇게 돈들이 다 여기저기 가 있는데, 유동규는 뭐 하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나. 집도 없어요. 그러게요. 예. 네. 세 살다고 세. 예. 세 아, 살거든요. 이미 다, 그,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천하가 다 알아요. 거죠. 그러니까 천하가 유동규가 다. 그지고 빚만 7천만 원 있는 거 예. 천하가 다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안 그랬으면 제가 신용대출로 안 갚았겠냐고요. 그렇죠. 돈 있으면 신용대출부터 갚지. 그렇죠. 창피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술값 뭐 이런 거 내려고 있잖아요. 돈 네. 없어서 저는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줬는데 그 인간들은 나중에 보니까 50 넘어서 무슨 형제입니까? 이러고 있어요. 야, 내가 김용한테, 야, 너는 진짜, 야, 사람이 아니구나. 결국은 이재명이 이렇게 천화동의 1호 이제 저 유동규 거다. 뭐 그분은
저기다 뭐 그분은 저 누구야 이재명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권모 아까 얘기했지 임기응변 임기응변 권모술수 권모술수 그거 빨리 해결하라 그래가지고 선거 네. 때니까 네. 저 김만배가 어 니들 이재명이 당선되면 니들 너 가만둘 것 같아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남욱한테도 네. 남욱한테도 협박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거다 했던 조우영이가 네. 저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봉지욱한테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거라고 이야기했고 JTBC 기자 지금 뉴스타파 뉴스타파 있는 그 봉지욱하고 인터뷰했던 네. 그 사람이 네. 저희 재판에 나왔을 때 네. 제가 증인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네. 그때 인터뷰 어떻게 했느냐? 네. 김만배가 시켜서 했다. 어, 그 증언을 법정에서 그러면 끌어냈고.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거냐? 예. 자기는 모른다. 그런데 아. 왜 유동규 거라고 확신해서 얘기했냐? 김만배가 시켰다. 어, 다 드러났네. 다 드러난 거예요. 어.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 그러면 인터뷰는 어떻게 되겠냐? 네. 김만배가 다 짜준 거예요. 아하. 예. 그렇군요. 예. 아니. 다 사실 다 드러났는데 나는 진짜 화가 나는 건 이거예요. 예. 이재명이 이렇게 별의별 권모술수를 다 하는데 사람들은 다 잊어먹는다는 거야. 이재명이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력과 그리고 이재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 금방 지나가면 까마서 모른다. 이거하고 정지상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걸 확신하는 확신하고 아예. 있어요. 어. 그리고 아 지겨워 이러면서 이제 안 본다는 거죠. 어. 어느 정도 순간 되면. 어. 그리고 어차피 그 1번 찍을 사람은 1번 찍는 거고 2번 찍을 사람은 2번 찍는 거지. 1번 찍는 놈이 어 믿다고 이재명 믿다고 2번 찍지 않는다. 어?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이 기사를 제가 다시 찾으면서 네. 천화동인 이론은 유동규께 명백하다라는 네.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네. 얼마나 정말 비열한가 네. 뭐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은 진짜 사람들이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428억의 향배입니다. 결국 이재명이 그거 내 돈 아니다. 어, 그, 저기, 유동규 거다라고 했다가 뭐 그분이 뭐 딴 사람이다. 무슨 대법관이라고. 아니, 했다가. 지금은 제 거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 거면 좋겠어요. 예. 청와라동인 1호는 유동규 거다! 하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로. 한 몇 년 살고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거 만약에 배임죄 무죄되잖아요. 네. 돈 다 찾아갑니다. 김만배도. 아, 김만배가 찾아가죠. 김만배 찾아갑니다. 예, 예. 저기, 정의학도 찾아갑니다. 네. 다 찾아갑니다. 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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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지금 이게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재명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네.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네. 네. 정진상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김만배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네, 네. 정상적인 사업이 따로 오고, 네. 정영학도 지금 뭐냐면,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네. 예? 예, 예. 유동규만 유일하게 이거는 범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자체. 대장동 사업 자체가 재판에서 유죄다. 재판에서요. 아, 네, 네. 나는 내가 죄를 받더라도 네, 네. 이거 유죄 맞습니다라고 네. 내가 이야기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내 말의 신빙성이 가장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보통은 내가 죄를 지금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한테 죄가 있음에도 그거를 딛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건 유죄다, 이건 범죄 행위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뭐냐면 여기 태평양 뭐 해갖고요. 게다가 이재명이 막 변호사들. 예. 온갖 변호사비도 로펌이... 확인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죠. 변호사비 어떻게 내는지. 예, 예. 한 100억은 내야 될 거예요. 예, 예. 최소한. 예. 근데 7천만 원밖에 재산이 안 줄었대요. 네, 네. 땅값 내려가지고. 네. 땅값 내려가고 그렇죠. 7천만 원밖에 안 줄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예? 1년 넘게, 1년 정도 재판하고 있는데 네. 변호인이 몇 명이냐고요. 네. 게다가 김용도 똑같죠. 네. 정진상도 똑같죠. 네. 얘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변호사비를 냅니까? 네. 예?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뇌물에 네. 해당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아니면 공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이게 좋다. 네. 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거 나중에 한번 신청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얘들이 전부 다 무죄 주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버거워요. 예. 아니, 근데. 얘들 돈 다 찾아갑니다. 예. 지금은 천화동인 1호가 내 거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무죄되면은요, 천화동인 1호 내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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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말로 진짜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 기사를 좀 예. 찾아봤더니 정진상 측이 막 그냥 법정에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예. 그때 좀 호흡곤란을 느끼셨을 때도 있었죠. 그때 뭐냐면 제가 화병으로 제가 그 감옥 안에서도 제가 목숨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아, 예, 한번 너무 그런 일 있었죠.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목숨 끊고 내가 그냥 끝내자 이게 생각하고 이제 약 먹고 그렇게 했다가 했었는데 저기 그냥 내가 이제 우울증이 그때 당시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병원에 가갖고 그 우울증 치료제를 먹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 치료제 계속 먹고 저 의사 그러더라고 화병이래요. 화병 안 나겠습니까? 아, 그럼요. 분통이 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분통이 아니라 지켜주려고 계속 지켜주려고 그랬는데 뒤통수 계속 맞지. 이거 나중에 되니까 아 이거 버림받았다 이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뭐를 위해서 내가 1년을 그렇게 감옥 안에 있었나 생각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화병이 와가지고요. 그때 이제 약을 조금만 안 먹으면 약을 조금만 안 먹으면 이게 가슴이 답답한 걸못 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다 호흡곤란이 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숨이 안 쉬어지고 혈압이 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60에 90까지 이렇게 저런 떨어져요. 저런 예. 원래 제가 고혈압이거든요. 고혈압이라고 한168 정도 나옵니다. 106에 한168이 정도 아, 나오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라서 고혈압 약을 먹어요. 고혈압 약을 먹는데 이 고혈압인 사람이 혈압이 뚝 떨어졌을 때 재보면은 60에 90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우, 큰일 났는데. 혈압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누워 있으면은 이제 식은땀이 쭉 나면서 이제 혈압이 조금 돌아오고 이게 지금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절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난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그냥 내가 살아 있을 동안 그냥 지은 범죄는 자들은 다 이건 이야기해야겠다. 믿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서 개딸짓을 해라. 아니면 안 믿어가지고 아니면 잘못돼가지고 뭐냐면 걔들이 이재명이 또 풀려나거나 무죄가 되면 또 다른 이재명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제. 왜냐면 그렇죠. 나는 사실로 다 밝혔는데 무죄가 돼가지고 김만배도 돈 쓰러 다니고. 예, 불법으로 번 돈은 다 쓰러 다니고, 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죠. 네, 저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개딸들 맨날 피해 다녀야 돼. 저것들 득세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대통령 돼보세요. 저 가만 두겠습니까? 예. 게다가 김만배 돈도 많죠? 이재명 대통령 됐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나를 봐줘요? 누가 나를 봐줘요? 아무도 없어요. 예. 저는 혼자예요, 그냥.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하나님이죠. 저는 제가 감옥 안에서 무서운 건 하나님이구나. 내가 인간이 무섭진 않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그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 나와갖고는 이미 한번 죽은 목숨이니까, 제가 이제 바른 말만 하다가 가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참, 오늘도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자들은 유동규가 배반했다. 아, 유동규가 다 지금 입을 털고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자들이 유동규를 배반한 것 같아요. 변절했답니다. 변절. 예, 좌파했다, 우파했다고 변절했답니다.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지 무슨 좌우파가 어딨어요? 근데 변절했대요, 저거. 변절자랍니다. 근데 그들이 예. 사실은 배반한 거라고 아,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그들이 배반한 거죠. 배반자죠. 나를 갖다가 사지로 몰아넣고 유동규로 몰고 가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뭐냐면 내가 이제 이재명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표를 냈어요. 12월 달에 정지사하고 상의하고. 경기관광공사. 관광공사. 사표를 딱 냈더니 이제 이재명한테 간거 아니에요. 야, 네 사표가 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상형님 진상형하고서 뭐,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내가 그랬지. 그런데 못 들었냐? 그랬더니 야, 네가 너무 빨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예? 사표를 너무 빨리 낸다? 사표를.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진상형한테 내가 이제 이야기 하려다가 진상형한테 말씀 들으세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확 삐진 것 같아요.
지 말 안 듣고 어. 전진상 이야기 했으니까 나보고 정진상한테 들으라고? 어. 이게 이제 아니 그 때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뭐 기사가 하나 떠올라서 네. 유동규라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유동규가 무리하게 무슨 영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실패해서 그냥 화가 나서 떠났다? 제가 이렇게 얘기가 되네. 내가 나가면 네. 내가 나가면 니 나가면 뭐라 그럴까? 뭐 이러더라고 정지상이. 그러면 뭐 영화 사업 내가 그거 저기 그 예산 안 줘서 나간 걸로 하세요. 그렇지만 아. 우리 직원들이 다 아는 게 우리 그 본부장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산 나왔었습니다. 300억 아니 원래 280억 예. 원래 이제 뭐냐면 이게 280억이 왜 그런 거냐면 예예. 경기도가 경기관광공공사에다가 원래 출자를 해주기로 해놓고 현금 출자해 주기로 해놓고 안 해준 게 약 300억 가량이 있습니다. 아, 원래 그 예산이 예, 있구나. 예, 책정된 게. 책정된 게 있었어요. 근데 예, 그거를 예. 계속 안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달라. 그러면 영화 펀드 해가지고 이재명 이제 그 영화 쪽에 우리가 영향력을 좀 가져야, 가지면 좋지 않냐.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200억이 넘으면은 중투 심사를 받아야 돼. 그렇군요. 중투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200억이 안 넘게 190억, 190억 잘라가지고 380억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네. 380억을 네. 2년간. 네. 380억을 주면은 네. 그렇게 해라. 네. 이야기가 됐는데 어디서 그 문제가 됐냐면은 저기 그 예산 담당하는 네. 예 기조실에서 그게 이제 예산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50억 갖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 액수가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50억 갖고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차피 내가 이번 금년도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네. 이미 나갈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근데 네네네. 50억을 내가 받아가지고 네. 얘들한테 주고 가면 이게 네. 영화 펀드가 될까? 아. 그래서 형님 때려치우세요. 그냥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랬는 거를 우리 본부장도 알아요. 네. 제가 진짜 부르면 네네. 와가지고 증언 세우라 하면 할 수 있어요. 네네. 예. 다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네. 예. 영화 때문에 내가 뭐 하려고 영화 아니 내 돈입니까? 예? 그렇죠. 공기업이라는 게 좀 내가 공기업이 12년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돈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예산이에요, 그냥. 예, 예. 그리고 직원들이 좋은 거고. 예. 그러면 내가 직원들 웃게 하려고 내가 이재명하고 싸우면서 영화 때문에 나왔다? 그게 말이 아니, 되는 소리래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예. 그 돈을 탄에서 딴 일로 썼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적인 어떤 용도로 썼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갔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네. 달라고 그랬는데 그 돈이 제대로 안 나와서 나갔다? 이게 웃긴 말이 얘기잖아요. 안 되잖아요. 웃긴 얘기잖아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러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나가면 뭐라 그러고 네 나가면 뭐 이유가 있는데 뭐 김만배 때문에 나갔다 그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영화 그거 좀 안 줘가지고 했다고 하세요. 삐졌다 하세요. 그리고 왜냐면 내가 이제 별도 사업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냐면 이재명이 좀 싫어졌어요. 사실. 아, 그래요. 나중에 무슨 뭐였죠? 수산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였죠? 그 건어물이 아니, 저 비료 사업. 아, 비료 사업 맞다. 비료 사업. 비료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비료 사업을 하려고 비료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냥 이제 회사 나오고 근데 어차피 나와도 이제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관계는 있잖아요. 네네. 정진상하고 저의 관계는 있잖아요. 네. 나중에 대북사업 할 때 우리 비료 밀어줘라. 아. 맨날 비료 보내잖아요. 네네. 그때 우리 비료 보내줘라. 다량 구매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 그 오케이 알았지. 아, 당연하지. 그 정도 떡값은 지금 떡값이 얼마인데 그 정도야 뭐 당연하고. 네, 그래서 그 당연하게 그렇게 해준다 그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좀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업들도 많이 알고 뭐 저기 뭐야 뭐 저기 뭐 골프장도 모르겠어요. 아이, 거기 외장 관광공사랑 성남 도시개발공사 원장이 그저 사장 대리까지 했는데 12년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골프장들도 저희 비료를 쓰기로 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골프장 몇 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한 800개 골프장에서 한 100개만 우리 걸 써도 이거 뭐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나가가지고 이제 진상 형한테 나중에 좀 도와달라. 그리고 이러고 난 나왔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거죠. 왜냐하면 정진상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조직은 네 마음대로 들어왔다 네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를 끼치고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그리고 나중에 심부름까지 다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친문들 다 붙여줬다고. 그렇지. 예. 예. 직접 뭐 만나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나는 친문들을 다 만나서.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가 원수된 사람들은 나는 거꾸로 만나고 다녀.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손 벌릴 때 내가 이제 먼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완전히 원수가 됐어요. 네. 이게 이야기하면 진짜 참 그래요. 근데 진짜 내가 거기 그 누구야 그 윤건영이 윤건영을 2017년에 만났고요. 네. 2017년에 이제 대선 전에 윤건영을 만났어요. 내가 부산 저기 여의도에서 그 남도마루인가 뭐 하는 거기 그 밥집 있어요. 거기서 내가 이제 윤건영이 만나가지고 북해 건너편에 거기 이제 이호철 라인의 핵심 라인에 거기 그 대빵 형이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이렇게 셋이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셋이 만났는데 그 형하고 나하고 되게 친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친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뭐냐면 그 만나 해가지고도 그때 당시에 저기 수원에 김영진, 영진이 형도 내가 이재명 붙여주고. 네? 그 저기 7인에 7인에 멤버. 그러니까 김영진이 김영진. 붙여준 거예요. 네, 네. 영진이 형 내가 해주고.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나니까 김영진이 대선 못 됐거든. 야 거기 뭐 하려고 다니냐 막 그랬다고. 그러다 내가 영진이 형 당선되고 나니까 나는 계속 다녔거든. 네네. 교류했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진이 형이 이제 문 쪽에서 부르는데도 못 간 거야. 아. 형마저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렇지. 남아준 거야. 그러니까 막 그때는 지들이 유동규 보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난리를, 하더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만 해도 국회의원 한 명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윤건영 관련돼서 윤건영이도 만나가지고 내가 다 해놓고니까 나중에 그 저기 그 부산에 센 형이 있었어요. 오거돈 당선시켜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이호철계 쪽이에요. 송호철 뭐 이호철 그래가지고 다 그때 그 거기 저기 그 뭐야 저기 그 거기야 그 저기 그 어디 경찰청장 했던 걔도 거기 다 그쪽에. 아, 예. 그 양정철도 만났었어요? 양정철 안 만났어요. 양정철 안 만났구나. 예. 그러니까 이호철 쪽으로 만났구나. 삼철 중에. 예. 아, 전해철은 안 만났. 전해철은 완전 우리하고 왔어요. 그러면 완전 PK 쪽으로 해서 저기를 했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저 호남 쪽에. 그래서 이게 그 문재인파들도 호남파, 영남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 영남파들, 영남파들 만나가지고. 거기가 로얄이지. 로얄 로얄이에요, 사실. 로얄 진짜 패밀리. 로얄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전해철하고 삼철하고 전해철하고 양영철은 철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철은 이호철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드러나진 않지만 이호철이 이호철은 절대 그러니까 아, 바깥으로 진짜 핵심은 안 드러내잖아요. 간첩들도 보세요. 두목은 안 나옵니다. 꼬바리들만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 시간이 금방 또 지나갔네. 지난 한 시간 동안 지난 금요일도 정말 10분처럼 지나가더니 오늘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김혜경의 배소연 김혜경의 배소연이 다 했다와 지금 이재명이 유동규 거다와 사실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이 부분은 똑같을까?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정말 그 진짜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유동규 본부장님은 그 당시 상황을 정말 그림 그리듯이 어떻게 다 기억하냐. 저는 메모를 안 합니다. 메모를 안 하고 그다음에 그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메모를 안 하겠죠. 그렇군요. 네. 와 근데 그걸 진짜 놀랍게 생각하시고 요 분 그 답변만 짧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재명을 재판정에서 봤을 때 이재명의 눈빛이 어떻던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를 갖다가 똑바로 못 봅니다. 어. 그러니까 눈을 딱 마주쳐가지고요. 딱 내가 이렇게 하고 정진상 같은 경우도요. 네네. 계속 머리를 극적이고요. 저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예? 그리고 김영희 요번에 감방 5년 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쟤들 말대로라면 저의 모함으로 감방을 갔으면 원한이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똑바로 보고 막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김용을 꼭 오히려 딱 쳐다보면요. 김용이 돌립니다. 네. 그럼 뭐를 말하겠습니까? 김용이 실질적으로 억울하면 너 하면서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법정에서 보면 거꾸로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 김용을 야단칩니다. 그때 무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5년 받았어요. 아, 그리고 왜냐하면 검찰이 나를 엮으려고
김영하하고 같이 받은 사람이다. 예, 아, 이랬는데 어. 판사님이 볼 때는 준 사람 쪽이다. 이래가지고 무죄가 된 거예요. 예. 김영을 지금 기소한 검찰은 예. 봐라, 유동 교수 사실은 다 돈 받은 사람이야 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재판사가 아니다, 이 사람은 같이 준 사람이다. 같이 준 사람이다. 라고 예, 유동, 그러니까 김용이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니까 같이 김용하고 이 돈을 갖다가 같이 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죄가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의 저수지거든요. 이재명의 저수지는 대체 어디 있으며 화수분처럼 어디서 나올까? 근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꼭 해드릴게요.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사실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는 꼭 이재명의 저수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한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시간 조금 이따 다시 나누기로 하고 네. 제가 이거 까먹었어요. 이거 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환신골드 아시죠? 웰컴 라이브를 후원해 주시는 애국기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2+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 두 1, 2권이 한 줄로 돼 있는 유현종 작가님이 쓴 소설입니다. 전기소설인데 그 책을 함께 드린다고 하니까 면역력, 감퇴 또는 기억력이 잘 안 되는 분 또 전립선, 밤마다 깨시는 분 이런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910-9922들의 하나하나 사하나로 들어오시고요. 내일 아침 9시는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와 시사평론가 이종근이 함께합니다. 내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 9시도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 하도 제가 유동규 본부장님 그 이야기가 재밌고 그리고 사실 분노가 더 많아요. 사실 재밌는 것보다는 뭐 남의 이야기거리로 듣는 게 아니라 당시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당시 이재명이 권모술수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했던 게 다시 떠오르면서 다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그것을 꼭꼭 기억해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들어와서 유동규 저 본부장님을 힘내세요 하고 응원하고 계시고 유동규 TV 있죠? 네. 유동규 TV 꼭꼭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도 또 유동규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꼭 다시 매일 들어오세요. 금요일 날은 또 유동규 본부장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자, 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